여러분 안녕. 다른 게 아니라 드레스룸에서 옷이랑 화장품이랑 싸우다가 화장품이 이겼어요. 화장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건 기초에 불과하다는 거.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욕실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일단 오늘 기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출발! 열어볼까요? 뭐지 이 떨림은? 뷰티 유튜버의 기초 황금존이 되겠습니다. 엄청나죠? 사실 이것도 정리를 좀 하고 제가 좀 쓸 것만, 필요한 것만, 효과가 있었던 것만 정리를 했어요. 아무래도 손 안 닿는 부분에 박스 같은 거, 아직 뜯지 않은 거, 리뷰할 거 이런 게 있고 손 닿는 부분에는 자주 쓰는 게 있고 이쪽이 정말 황금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바디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리뷰했던 제품 중에서 괜찮아졌던 제품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토너 패드, 마스크팩 이런 것들, 클렌징유 많죠. 자 그럼 뭐부터 해볼까요? 미스트 한번 가볼게요. 제가 쓰는 미스트, 일단 자주 쓰는 게 르뮤 제품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전해질 미스트라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정말 자주 손이 가는 그런 제품. 이거 벌써 두통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닥터오시카의 클레리파인 토너. 캐모마일 성분 들어가서 진정에 너무 좋고 뿌리는 것도 분사력이 좋아요. 아 요거는 제가 백화점 가서 사왔는데 오에라 제품인데 안 끈적거리는 걸로 한번 미스트를 써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샀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안 가서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화장 전에 무조건 하는 거 요거 정샘물 거 요것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죠. 꽤 많이 썼어요. 이 제품 아세요? 유이크라는 제품인데 가격 대비해서 크림 미스트로 보습 막을 쳐주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뿌리고 있는데 제일 많이 손이 가는 거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제품인 것 같아. 필요할 때마다 몸에도 뿌리거든요. 요 제품들 중에서 한번 써보세요. 아니 미스트가 지금 이렇게 많단 말이야. 스페셜 관리로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제품. 요즘에 환절기 타서 자주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르뮤 제품. 이거 우리 피디님도 진짜 좋아하는 거라 이 색깔만 보여주면 까소리가 절로 나오죠. 이거 제가 수입이 이제 480ml가 안 된다고 해서 쟁여놨거든요. 야! 요거는 요즘에 진짜 특히 잘 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역시 피터멜 마스크. 세트 종류 중에서는 아직까지 얘를 따라갈 게 정말 없어요. 그리고 마리앤메이 클레이 크림팩으로 여름에 진짜 잘 썼어요. 피지 쫙 뽑아주면서 모공 쫙 조여주는 그런 느낌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것도 리뷰했었죠. 리뷰했던 제품 진짜 많네. 크라랑스 제품 좀 시원하게 해주는 거라서 아침에 붓기백이 좋아요. 이 네 가지는 꼭 구비해놓고 쓰는 제품들. 아 그리고 제일 비싼 거 있다. 제일 비싼 거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박스도 안 버렸어. 혹시나 묻혀서 내가 안 쓰고 버릴까봐. 뭔지 알죠? 비싼 거 샀는데 안 쓰고 버릴까봐. 그래서 이렇게 거의 모셔놓은 발목. 진짜 중요한 일 있을 때 고를 때 쓰려고 왜 되게 짜치게 이렇게 하게 되지? 그런 게 또 있어요. 너무 이제 고가다 보니까 숨겨놔야 돼. 친정엄마가 뭐 좋은 거 없나 보면서 하나씩 또 꺼내서 써요. 아시죠? 엄마들은 비싼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렇게 네 개가 팩 중에서 정말 잘 쓰는 제품. 정리가 안 돼. 이게 정리해놓은 것 같지만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무질서. 무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나름 또 질서가 있는. 토너 한번 가볼까요? 토너도 많이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토너 중에서 요즘 잘 쓰는 거 요거 주닥 제품인데 항산화 관리가 되면서 그린티로 피부 진정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좀 찐템 느낌이 확 나네.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절여놨어요. 주닥 화장솜이 있거든요. 화장솜을 떼가지고 다 쓴 토너 패드에다가 이렇게 절여놔서 한 장씩 쓰고 있습니다. 싼 무관. 미스트인데 토너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트라고 해서 또 토너라고 해서 무조건 미스트 쓰고 토너 써야지 토너 쓰고 또 미스트 써야지 뭐 이게 아니라 순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쓰고 있고 전해진 미스트 너무 잘 쓰네요. 제가 광고 제품 쓰고 있는 거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광고 제품 당연히 쓰죠. 광고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를 한 거는 저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요 제품 브링글린 그냥 수분만 채우고 싶을 때 그럴 때 잘 써요. 토너 퍼스트 에센스 류들 중에 피부에 좀 트러블이 났거나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 정말 건드리지도 말아야 될 때 고를 때 이제 얘를 쓰고 글루타치온 좀 환해 보이고 싶을 때 고를 때 얘를 써요. 글루타치온 또 강력한 항산화제니까 제일 비싼 거 요거다. 오에라 제품. 퍼스트 에센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40대 50대들이라면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퍼스트 에센스. 가격이 좀 단가가 나가긴 하죠. 화장 때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약간 지금 좀 약간 창피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내 모든 것들을 좀 드러내는 느낌인데? 앰플 세럼류는 여기 완전 다 모여있어요. 얘네가 진짜 삼총사죠. 얘네는 진짜 쟁여놓고 쓰고 있어서 박스채로 막 있기도 해요. 진짜 나야신 한바이드 히알루론산은 제가 예전부터 썼던 제품이라서 세일할 때 쟁여놨던 거. 그리고 제가 팔고 제가 사는 거. 그래서 얘네 세 개는 항상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얘까지. 히알루론산까지. 왜냐면 얘네가 섞어서 쓰기 좋아가지고 화장대에 좀 있는 아이템. 닥터우시카 탄력 모공 세럼인데 모공 고민되시는 분들 써보세요. 과다한 피지 분비를 줄여주면서도 보습감이 좋아서 여름에 진짜 잘 씁니다. 얘는 공병이 진짜 많아요. 공병 뭐 이런 거. 여기도 공병이 있고 얘도 이제 공병 다 쓴 거 이렇게. 이게 다 공병. 최근에 나온 공병이에요. 비타민C 엄청 썼네. 세럼류가 방못 빼는 애들이 되게 많네. 얘 진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백화점 제품 중에서 세럼류를 입문하신다면 클라라스 써보세요. 그냥 복합적인 그런 성분이긴 한데 브랜드가 감성, 마케팅, 이렇게 막 그런 막 황찬란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백화점템 클라라스. 자, 세럼 들어가고 크림! 크림이 제일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쓰고 있는데 르뮤 아이크림. 제가 아이크림을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요. 자, 얘는 한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작은 양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색소 없는 자연의 그 자체 색깔이에요. 하얄 보석 같아요. 보석같이 막 빛나죠. 근데 얘 흡수되고 나면은 컬러는 싹 사라지고 펩타이드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펩타이드가 54%. 말이 안 되는.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아이크림 바른다. 아이크림에 설득 못 되셨던 분들 그동안. 제가 여기에 설득됐습니다. 주름의 효과도 정말 좋았어요. 크림류들 중에서 잘 쓰는 거. 판테놀 디연고. 판테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섞어서 쓰기도 괜찮아요. 효과도 좋고 크림 같은 제형이라 쓰기 너무 좋아요. 자, 단골템 또 하나 나옵니다. 주닥 제품. 재생크림 중에서 정말 끝까지 탈탈 떨어서 썼던 제품. 원래 재생크림 이런 거 좀 바꿔가면서 좀 쓰다가 주닥으로 최근에는 거의 정착을 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제품 있는데 하나는 좀 가벼운 거, 하나는 좀 리치한 거. 근데 리치한 게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리치한 거를 주로 쓰고 있어요. 크림류 중에 뭐 아토베리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여름에 쓰는 거. 수딩용으로도 괜찮아요. 가족들 같이 쓰기 괜찮아서 이것도 구비는 해놓습니다. 아, 아토베리어 거의 유튜브 초창기 때문에 물이 찬 것처럼 탱글탱글하게 느껴지는 수분감? 오! 아니 어쩜 이렇게 좋은 수분크림이 있었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 취향이 좀 대쪽 같달까? 이것도 있어요. 얘도 좀 많이 썼어요. 르누베르 에센셜 모이스처 W 크림이다. 진짜 에센스 같은 느낌? 물 터지죠? 이런 느낌. 정말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있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크림인데 캐롤프리스트라는 뉴질랜드 유기농 제품이에요. 비타민 E 크림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캐롤프리스트의 로즈힙 비타민 E 크림입니다. 또 레티놀하고 뭐 비타민C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잖아요. 기초 체력을 좀 탄탄히 하는 크림. 진짜 제품 텍스처가 와, 버터가 녹는 것처럼. 비타민C랑 같이 바르면 너무 궁합이 좋은 크림으로 소개를 했었죠. 근데 얘는 진짜 유명하지 않아서 아시는 분들만 정말 알아보시고 댓글로 그걸 여기서 보다니, 캐롤을 소설 채널에서 보다니. 캐롤에서 연락 왔던데 감사하다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긁어서 쓰는 제품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나왔던. 여름이라서 잠깐 넣고 있었는데 이제 또 얘를 꺼낼 때가 됐죠. 로즈데이 크림 닥터우시카 제품이고 유기농의 원료가 주는 힘이 어떤 건지 처음으로 느꼈던 제품이었어요. 유기농이라 그러면 막 재료만 좋지 이렇게 효과는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참 좋았던 제품이에요. 다 많이 묻어먹대. 근데 이거 봐봐. 라메르도 있고 물론 시슬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뒤에 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 쓰려고 앞으로 빼놨다가 아까우니까. 근데 자꾸 뒤로 물리고 얘네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고 안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이 자리세의 차이가 좀 난다고 해야 되나? 얘는 진짜 못 빼요, 못 빼. 레티놀 제가 또 좋아하죠.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모공에 특화되어 있는 레티놀이 있고 턴오버 주기에 특화된 레티놀이 있고 막 다 다르거든요. 제가 정말 제일 오래 썼던 제품이 폴라초이스 제품. 여기도 있네요. 항상 꺼내놓고 썼던 제품인데 턴오버 주기, 피부에 콜라겐 생성,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피부를 회복되게 도와주는 그런 유로는 얘를 많이 썼었고요. 주름, 오늘 거울 봤는데 주름 엄청 날 때 이럴 때 쓰는 아이오페 제품. 아이오페 제품 중에서는 이 엑스퍼트 제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쓰는 게 르뮤 레티놀인데 르뮤 제품이 제품력이 되게 좋은 게 레티놀도 잘 만들더라고요. 매일매일 데일리로 쓸 수 있는 레티놀로는 얘를 잘 쓰고 있어서 요즘에는 얘를 진짜 많이 써요. 더메덴 같은 경우. 근데 얘 두 개가 직구 있어. 우리나라에 좋은 배합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레티놀을 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 아이오페 빼고 다 수입이네요. 그러네. 그래서 내가 레티놀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괜찮은데? 이렇게 데일리로 쓸 수 있는 거에 아까 보여드렸던 펩타이드. 레티놀과 펩타이드 궁합이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히알루론산하고 펩타이드하고 레티놀하고 같이 너무 좋겠는데? 이거 한번 르뮤. 그리고 예전에 썼던 것도 있어요. 이거 아이크림 대신해서 보나주르 제품 썼었어요. 고함량에도 불구하고 눈가나 이런 데 쓰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저자극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 추천. 비타민C가 여기 아떼 제품, 이게 지금 냉장고에 가 있고 항상 새 거로 여기다가 대기를 시켜놓거든요. 매일매일 쓰기에 좋은 가성비 효과인 것 같아요. 오! 소리. 탄산음료 딸 때 소리 나죠? 날짜 같은 거 적어놓고 확인하는데, 근데 갈변되면 쓰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갈변되면 쓰면 안 돼요. 노란빛까진 괜찮습니다. 이게 다 공병이에요. 얘도 공병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C를 순수 비타민C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아떼 제품을 권해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스킨 스티커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 좋아, 진짜 좋은 제품인데 가격이 20만원대. 그리고 피부를 좀 건조하게 만드는 그 얘 특유의 사용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인데 뭐 그런 게 좀 아쉽고 가격이 너무 압박이 심하다. 오, 그러면 맞대 추천. 그리고 나는 비타민C 중에 순수를 못 쓴다. 아스코빅 애시드가 너무 나는 너무 자극적이라서 맨날 뒤집어진다 하신다면, 저는 아떼 제품이 토닝 비타 세럼. 비타민 유도체 들어가 있고요. 제품이 순하면서 사용감이 진짜 고급스러워가지고 이 제품 정말 좋아하고, 비타민C 또 추천한다 하면 피지오겔의 디멜라나이저. 이것도 좋아요. 요건 진짜 순둥순둥해요. 정말 이게 비타민인가? 막 이럴 정도로. 진짜 비타민에 예민하신 분들, 진짜 완전 초급자한테 추천해드릴게요. 이것도 빼놓을 수 없지. 콜라 초이스. 비타민 유도체만 25%, 여기에 글루타치온까지. 이 배합으로는 잘 없어요. 진짜 얘네만 딱 이 황금존에 있구나. 잘 쓰니까. 토너 패드. 토너 패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들어서 좀 소살 메이드로 쓰는 주닥 제품으로 이렇게 가지고 쓰고 있고, 얘는 좀 흡토? 팩토? 그 용이에요. 근데 얘는 닥토용으로 닥터아우시카 이 토너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진정하기 좋아서. 아,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썼던 제품이 이 세 가지. 얘는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메디엘 제품인데 티트리, 엔자임, 마데카 소사이드.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엔자임이에요. 정말 제일 순하고 피부가 이렇게 깐달걀처럼 좀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요거 두 개는 무난템이에요. 그리고 막 그냥 집어서 쓰기 괜찮아서 쓰고 있어요. 토너 패드 중에 제가 리뷰하려고 샀다가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인데, 요거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즈 엔트리. 이거 봐, 근데 보라 더. 화해 어플 돌렸을 때 사람들이 보면 빨간색 보면 막 난리 나는 줄 알잖아. 그래서 화해에 맞춰준 앤데, 얘가 솜이 되게 좋아가지고 솜이 두툼해서 손이 많이 가지만 너무 두껍다 보니까 세 장 쓴 것 같은데 반이 줄어있는.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줄어? 이런 느낌이야. 근데 나름 무난무난 좋다? 바디 제품. 사실 욕실에 거의 좀 대부분 있는 편인데 요즘 바디 제품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제품인 것 같은데요. 닥터우시카. 와, 이거 왜 이렇게 좋지? 이거는 근데 우리 한 번도 소개해준 적 없죠? 없어요. 예. 네. 닥터우시카에서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한번 보내주셨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좋은 거야? 향도 왜 이렇게 좋고. 버베나 시트레스 계열 같은 드라이오일이라서 그냥 정말 수분, 유분의 밸런스를 딱 맞춰주면서 오일막을 딱 쳐주는 느낌이라서 얘 단독으로 써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얘 진짜 잘 써요. 그래서 꿈치마다 막 이런데 일어날 때 잘 쓰고. 뉴스 제품. 이것도 늘 쓰는 템이긴 해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어깨도 결리고 어디가 자꾸 아프고 쑤시고 막 이래서 약처럼 쓰는 애. 클라랑스 맥크림. 그런 날이 있다? 막 꽂힐 때가 있어. 막 눈가에 주름에 막 꽂힐 때 막 그럼 눈가만 막 이러고 목주름 갑자기 꽂힐 때 있잖아. 그러면 진짜 얘를 찾게 되더라고요. 디오디너리 바디크림 있는 거 아셨어요? 바디크림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가요. 원래는 제가 바디크림이라든지 클렌저류에 디오디너리 이 가루 형태로 된 거 요거를 섞어서 많이 썼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 100%. 결이 진짜 좋아지거든요,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섞으면. 근데 바디 제품 중에서 판테놀
폴리페놀이나 이런 성분 들어간 거 많은데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내 욕심껏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같이 나와서 요즘에는 얘를 통 안 쓰고 있고 얘를 또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바디밤처럼 쓸 때는 이 아비노 제품도 씁니다. 얘 신상 나와서 한번 사봤는데 바디의 계절이라서 바디는 많이 보여준 적 없잖아요. 보습감이 엄청 좋아가지고 얘를 좀 요즘에 또 쓰고 있어요. 얘는 이제 거의 다 썼다. 더마비 제품. 오일하고 로션하고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분리 제품 같은 경우는 향 때문에 좀 쓰긴 하는데 생각보다 바디 크림, 바디 로션은 손이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향수를 뿌리고 이런 바디 제품들을 많이 쓰는 것 같고 헤어 제품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뭐 이거죠. 헤어 미스트 케어젠 제품인데요. 이게 펩타이드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쯤 되면 펩타이드 중독자 같아. 생각나니까 한 번씩 뿌려주고 즉각적으로 정말 죽은 머릿결도 살려주는 느낌? 얘는 정말 자주 써요. 소사님이 거의 안진뱅이도 살려주는 것 좀 소개해서 기억이 나요. 표현 잘 되었습니다. 와 진짜 왜 이렇게 너무 좋아. 브랜드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닥터 CYJ IDR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찐템이 정말 많이 샀대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찐템이 느껴졌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바디 제품들 좀 쟁여놓고 썼던 게 록시땅 그리고 바디 샤워 이것도 쟁여놨죠. 이거 선물 줬던 거다. 구독자 맞아요. 까리테 헤어에서 이것도 신상 나왔다고 해가지고 정말 많긴 정말 많네요. 아직 다 빛을 보거나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 밖에 알려지지 않은 애들이 너무 많죠. 저 위쪽에 있고 특히 이쪽 같은 경우가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또 라인들이 되게 많긴 해요. 리뷰했던 것도 있고 협찬이 들어와서 써봤다가 괜찮아서 그런 제품. 아 그런 거 하나 보여줄까? 협찬이 들어왔다가 전혀 몰랐던 브랜드인데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있어요. 뉴 텍스처 립 트리트먼트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그때 진짜 텍스처가 이 집은 미쳤어요 했던 요거는 크림. 좀 꾸덕한 크림이에요. 이 브랜드 정말 괜찮고 그리고 팜트리 제품. 여기가 제약사 기반인데 약사분들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제품이 괜찮았어요. 뭔가 보니까 집들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 왜 창피하지? 머리카락 같은 거 나온 거 없죠? 이런데 꼭 머리카락 껴있는 거 있죠? 하나 있어. 하나 봤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끼는 거예요? 궁금한 제품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대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기초라는 거. 아직 반에 반도 안 왔다는 거. 반응이 좋으면 시리즈로 가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 살구들 안녕.